자, 들어 어깨 감어. 자, 들어. 또 다시 들어. 또 다시 3번 발로 들어와서 어깨. 또 이렇게 연달아 놀 때 이렇게 연달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연결해서 제가 연달아 하는 이유는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네. 들어 어깨 감아 이렇게 이런 거다 그래서 그래요. 자,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들어 어깨 감어 이소룡입니다. 요거를 조각조각으로 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와서 자, 들어 감아주시고 자 마무리는 제 거 6번 발. 자, 여기서 여자랑 4박을 주셔야 돼요. 여성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는 그대로 또 터널 발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감어. 자, 역시 예, 감아주세요. 다시 감아서 자, 이거는 마무리를 좀 예쁘게 가슴에 손으로 여성을 이렇게 와서 가슴에 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역시 4박을 주시는 게 무난합니다. 여기까지 여성이 잘하면 이소룡, 못하면은 그냥 거기서 총 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소룡 다시 이소룡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등 뒤를 건너가셔서 또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들어 어깨 감호가 제 동영상의 가장 손기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들어를 자, 들었는데 자, 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가운데로 자, 어깨 어깨도 이렇게 해서 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는 이유는 무대장에 이렇게 여자를 역으로 보낼 만큼 길게 나한테 떨어지질 않아요. 무대가 좁으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을 때 역으로 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 뒤로 건너가서 여기로 오지 않으면 여기서 또 절로 보내야 돼. 그래서 항상 7번 발로 건너가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소룡도 역으로 이렇게 이소룡을 보내요. 그래서 마무리는 등 뒤로 건너가서 등 뒤로 가서 사이드로 건너가가지고 앞에 놀고 있으니까 역으로 치셔야 돼요. 역으로. 그래서 들어 어깨 감으면 정면도 보낼 수 있고 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 다시 보면 3번 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 자 다시 들어와가지고 요번에는 어깨 어깨를 이렇게 역으로 보낸다. 가지고 건너가서 건너와서 요번에 감어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저쪽으로 보내면 사람이 많으니까 건너가주네, 여자. 그래서 이소룡. 자, 요거는 요번에 이소룡은 요로 보내서 요로 이렇게 사이드 서서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가서. 그래서 감아서 자, 드러를 이렇게 역으로 하자. 드러를 역으로. 그래서 틀면을 마주보죠. 다시 어깨. 어깨죠?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틀어서 또 마주보. 감어. 감어. 다시. 또 감어 이렇게 해서 틀어 이렇게 이 정도 마찬가지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틀어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숨바꼭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 어깨 감어 원리만 알면은 제 거는 어느 정도 사교춤의 손기술을 좀 하실 수 있겠다. 자, 이번 영상에는 엑소 루카 씨가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엑소 루카 씨는 보통 제가 영상 기존에 나와 있죠. 자, 목걸이에서 손바꿔 잡고 등 뒤로 건너가서 와서 조금 더서 치기 딱 좋죠. 이렇게 엑소 루카 씨 이런 식으로 쳐요. 그리고 다시 보내 보내서 등 뒤로 건너가서 보내서 여성을
그렇게 딱딱 자 X선까지 해서 여성을 보내 보내주고 다시 밑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쳐서 X선까지가 떨어진 그래서 마무리를 풀어서 등 뒤로 건너가서 여성을 자 여기서 마무리 쳐야 되고 아니면 이 정도 반은 여성이라면 이렇게 손을 등 뒤로 까서 이렇게 도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돌아 그리고 다시 반대 이렇게 돌아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마무리는 여성이 왼쪽에 있을 때 틀어서 남성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4박 주고 그래서 자 엑소루카시는 들어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뭐 터널로 들어가 상관없죠. 터널로 들어가서 목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손바닥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밑으로 건너가 건너가 자 여기서 바로 엑소루카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엑소루카시 이렇게 1번 발리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등 뒤로 건너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카시 치시면 돼요. 후카시는 제 거 후카시 DVD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후카시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종합편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엑손 후카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틀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를 4박 2박 4박 이것도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등대로 건너가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마무리가 따라져요. 그래서 들어 어깨 감어 엑스선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작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허리거리 했다 여기서 보내면서 손바닥을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손바닥을 잡고 자 여섯 바퀴죠 다시 등 뒤로 네 박으로 건너가서 또 네 박으로 오세요. 자 여기서 여섯 박으로 보내주시고 여섯 박 이건 제 거는 이제 1번 발, 7번 발이 되겠습니다. 완전 기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엑소 후카시니까 처음에는 여성을 허리에 맞아서 쳐주시는 게 좋아요. 허리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자 목은 좀 부담 가죠. 그래서 역시 1번 발로 보내서 목 후카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엑소 후카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부담 안 가게 최대한 여성이 부담 안 가게 이렇게 사이즈에서 와가지고 최대한 부담 안 가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엑소손이죠? 그럼 또 이렇게 엑소손 이렇게 엑소 후카시도 이렇게 손잡고 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엑소손이니까 영어로 엑소손 그래서 마무리 돌려서 카트 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오래 안 다룰게요. 제 후카시 DVD에 보면 또 별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